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와 주변 마을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이 성공적으로 들어가 러시아군이 40km 정도 후퇴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즈음입니다. 이즈음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진격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즈음에서 지속적으로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전선을 따라 포격을 가했습니다. 5월 2일에 확인된 지상 공격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루비지네와 포파스나 점령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지네와 포파스나 점령을 한 뒤 세베로도네츠크 방향으로 공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재편성에 다시 돌입했고 세베로도네츠크로 진격할 준비를 하기 위해 1개 대대를 포파스나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리만에서도 병력이 집중되고 있어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일과 5월 2일에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서 민간인 대피가 계속되는 동안 마리우폴의 포격과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서는 유엔과 적십자사의 주도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장에 남아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인질로 잡혀있던 민간인 80명을 구했고 11명의 피난민이 친러 반군에 자원입됐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거짓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일 미콜라이우와 크리비디, 자포리자 방향으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재편성, 정찰, 병참에 집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오리이브를 함락시키기 위한 포병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이브는 주요 고속도로의 교차로에 있으며 이곳을 점령하면 자포리자로 진격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를 함락시키기 위해 점령된 마을 곳곳에 수리를 위한 수리시설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지상공세가 없었습니다. 다만 포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루마니아로 향하는 드니에스터 강 어귀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세 번째 로켓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미니 섬에 있는 러시아 순찰청 두 대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